반갑습니다. 봉해홍입니다. 자, 파사주팝 6강 동명사편 섹션 테스트 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ents 주어죠. 자, 부모. 자, 부모는 must device, mus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어요. 자, device는 고안. 자, 고안해내야 되는데, 자, ways는 방법을. 자,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자, stepping in 하는. 자, 발을 들이는. 자, 발을 들이는 뜻은 한 발자국 다가가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된다. 자, while respecting의 분사구조죠. ing 주의하시고. while they are 생략구조요. 자, 그들이 존중하면서. while ing. 자, 아이들의 dignity, 근엄성. 자, 그 넘어서는 근엄성입니다. Oops. 근엄성이란 말은 자기 존중감을 보존해 주면서. When Stefan Wolf가 시작했을 때, 자, 6th grade는 6학년을, 자, in New School에서, 자, in Arlington, 자, VA에서. 자, his best friends들은, 가장 최고의 친구들은 were enrolled. 맨날 해서 enrolled는 과거 분사로 해서 수동태죠. 등록됐다. 자, 등록되는데 in 어디에? different예요. 다른 학교에. 그러니까 친구들과 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스티브는 자, was lonely. 그래서도 뭐 외롭다 정도 빈칸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게 실제 문제였죠.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자, it was hard for him. it 가주어. 자, for가 의미사항이 주어. 자, 그 다음 to가 또 진주어 뒤에 동사원형 썼죠. 자, 한번 talk about it. it이 말하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웠어. 창피하니까. 자, 하루 저녁에 그의 엄마인 사라 피츠제럴드가, 자, 사라가 일단 주어고요. 자, dug out, dig의 과거 형태예요. 자, 파냈다 하면은 꺼냈다. 그래서 파내다니까 옛날 얘기를 파서냈다는 말은 꺼냈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걸후드는 소녀 시절 일기 얘기를, 아이고, 소녀 시절 일기를 꺼냈고. 그리고 그래서 리드가 아니고 발음상에서 레드의 발음입니다. 읽어줬다. 시제일치, 더그의 과거, 그 다음 레드의 과거. 스티븐에게, 그래서 간접 목적으로 썼죠. 방향을 나타내는. 실제로 읽어준 거는 some pages, some 복수 형태, 몇몇의 페이지들을. 자, recalling은 여기서 실제 누가? 주어인 세라가 자기가 하다에 능동의 뜻 ing. 자, 여기서도 어법 문제 ing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recalling 하면서, 회상 하면서 그냥 자신의 경험을, 예전에 자기 소녀 시절 때 경험을 아이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하는 거죠 지금. 자, 왜 언제냐면 she는 여기서는 엄마예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엄마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학교에,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my diary, 나의 다이어리 일기는, 자, was the best way, 최고의 방식인데, 자, I know, 내가 알고 있었던, 여기서는 또 대생략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내가 아는 최고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은 to show. 그래서 형용사용법으로 way 수식으로 잡으셔도 되고, 부사용법으로 위하여로 잡으셔도 되고,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형용사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보여주는 방법, 투부정사, 스티븐에게. 자, 대접속사고요. 자, every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어법상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주의. 그래서 s 여기, 3인칭 단수 처리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들을, 자, like that, 전치사죠. 그런 식의 문제점을, 자, at one point or another, 그래서 another time 혹은 한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sometimes죠 라고 세라가 말했어. 자, it worked out, it이 말하는 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it은 과거 경험 말하기. 자, 과거의 경험을 공유라고 할게요. 자, 공유하는 것은, 자, worked out은 무슨 뜻이냐면, worked out은 작용, 잘 작용했단 말이에요.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 paraphrase 하는 거죠 지금, 말 바꾸기. 자, the words, 단어들은, 자, echoes 했어. echo가 뭔 말이냐, 원래 메아리란 뜻이에요. 울려 퍼졌다, 울리다. 안 들어가네. 울려 퍼졌다, 나중에 들어가요. 자, 울려 퍼졌는데 스티븐의 own pain. 스티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자신의 고통에 울려 퍼졌다. 뭔가 공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상 공감되었다, 엄마 이야기가. 자, 그리고 또 주었다, 과거
그냥 개입을 썼네요. 쭈루쭈루. 월다우서 여기죠, 과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시 과거. 자, 이전 과거에 공유한 경험은, 경험을 공유한 것은 주었는데, 또 간접 목적어, 스티븐에게 퍼스펙티브를 줬어요. 관점을. 자, while 언제? While he worked on making. 자, work on 뒤에 또 명사 썼죠. 그가 노력하는데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엄마의 예전 경험을 공유해 줌으로써 아이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었다. 자, 이런 식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 이야기로 아이에게 지혜를 전 자신의 과거의 경험 이야기로 아이에게 지혜를 전달법.